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고 그만큼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섹터죠. 화장품주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한우리 연구위원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일찍 좀 뵙고 싶었는데 워낙 요새 많은 바쁜 일정들이 있으시다고 해서 오늘 많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조금 이제 종목별로 조정 흐름이 나오는 쪽도 있고 그러긴 했지만 2014년에 화장품주 상승을 떠올려 봤을 때랑 지금 보면 지금은 좀 다르다? 심상치 않다? 이런 느낌을 저는 일단은 받고 있어요. 공감을 하시는지. 저 14년, 그러니까 14, 15, 16년 네. 차화정이라고 불렸던 시기에 화장품주들이 굉장한 강세를 보였었던 시기랑 지금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건 뭐 비단 주가 상승의 정도를 떠나서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라는 주력 시장이 뚜렷하게 있었던 예. 상황이고요. 지금은 중국 외의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력 시장의 이동에 기반한 이 성과가 좀 더 환기를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화장품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 중국 소비자 라는 공식이 귀결되기 마련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기존의 공식 혹은 기존의 편견을 좀 깨주면서 다른 움직임이 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움직임이 있다. 차화정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때부터 사실 시장을 좀 들여다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때 뭐 자동차 화학 정유다, 자동차 화장품이다 정유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무언가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화장품주 뭐 최근 조정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화장품주 상승하면서 계속 얘기가 같이 따라왔던 게 바로 막 피크아웃 우려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별 흐름을 살펴보면 그 한국 화장품이 그 시장 내에 차지하는 비중과 그리고 점유율과 이런 거를 좀 따져봤을 때 이게 좀 기운가요? 어떻게 보세요?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배경은 실제 시장 점유율을 산출해봤을 때 아직은 굉장히 적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질 시장 점유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공급 단가, 다시 말해 수출 금액의 경우에는 공급가 액으로 산출이 되다 보니까 소매 판매화 시키기 위해서 두 배 정도로 곱한 다음에 네. 실질 시장에서 나누어서 점유율을 산정하곤 하는데 이제 일본 내에서 한국 화장품은 계산상 한 4% 정도? 한 자릿수죠. 네. 다. 그리고 일본이 4%, 미국이 한 3% 정도, 동남아가 최근에 한 10% 정도 도달한 상황이라서 아직은 예. 굉장히 이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가장 잘할 때 16에서 18% 정도, 10% 후반을 도달한 경험도 있고 아직은 굉장히 시장 초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제 산출한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수치를 좀 봤을 때는 이전 이제 중국 시장에서 우리 한국 화장품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따져봤을 때도 사실 아직 3%, 4% 요 정도 3배에서 4배 정도 그 정도의 이런 격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피크아웃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다. 이런 근거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 최근에는 그 인디 브랜드 중소형 쪽에서 아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쪽이 궁금해요. 아모레 퍼시픽과 LG 생활건강도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죠. 잘하고 네.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제가 잘 몰라서 현황을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대형사들의 경우에는 아모레 퍼시픽은 설화수 그리고 LG 생활건강은 후라는 주력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예. 워낙 고단가이다 보니까 중소형 브랜드는 비중이 좀 적어 보이긴 하죠. ASP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로레알 에스티로더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형 화장품 업체들의 경우에는 비자연적 성장을 M&A를 통해서 좀 도모하고 있고 그가 예. 보통 대상 물건이 중소형 화장품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아모레 퍼시픽은 최근에 코스알엑스라는 북미 시장 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브랜드를 인수합병하였고요. 예. LG 생활건강 또한 작년에 일본 에서 또 한국에서 성과를 실현하고 있는 색조 브랜드 힌스를 인수하는 등 계속적으로 많은 무기를 장착하고자 중소형 브랜드들을 인수합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대형사들의 전반적인 연결 실적이 중소형 화장품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어 보이는 배경은 아직은 절대 비중이 중국
캔, 프리미엄 브랜드에 많이 좀 속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인수한 브랜드가 전체 연결에서 본업을 상쇄할 만한 성과는 아직은 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도 조금은 다릅니다. 이 아모레퍼시픽이 인수한 코스알엑스는 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본업 중국에서 조금 부진하더라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주면서 연결 실적을 견인해주고 있는 반면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중국의 비중이 유독 높고 또 인수한 브랜드들이 아직은 좀 작다 보니까 연결 실적을 흔들기에는 조금은 미진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M&A 통해서 이런 중소형 쪽 브랜드 쪽 가져오면서 이렇게 실적에 좀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을 두 업체 모두 찾고는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미미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 그 화장품주, 그러니까 주력 소비층을 좀 보면요. 소비 혜택가 아까 뭐 설화수 이런 후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때는 그런 뭐랄까 충성도 높은 고객 그렇게 좀 따져볼 수 있었는데 요새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SNS 보거나 이랬을 때 이거 좋다 하면 이거 사고 또 그러니까 사실 브랜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투자를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지 위원님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갑자기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었다라기보다는 중심축에서 구매 행태 또 소비 행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수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매 행태가 뭐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봤을 때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브랜드 우위의 시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 매장에 직접 방문을 하고 유명 브랜드들을 소구하고 프리미엄 브랜드를 소유하는 데 가치를 많이 뒀던 것이죠. 근데 2010년 초반 중반 넘어서 후반 때부터 올리브영 혹은 라라 라블라, 롭스, 왓슨스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한 단어들이고 또 온라인이라는 시장도 굉장히 거대해졌죠. 멀티브랜드화 됐던 채널의 이동이었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이 구매 행태도 중요하고 비싼 제품들, 프리미엄 제품을 소유하기보다는 재미있는 제품들을 경험하고 그를 공유하는 이 소유에서 공유로 중심축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대중 브랜드, 유명 브랜드를 추구하기보다는 개별 취향을 선호하는 시대로 변모되었고 그 속에서 PC 쇼핑 시장을 모바일 쇼핑 시장이 넘어서며 시간과 제약, 장소 제약 없이 굉장히 자유롭게 정보를 활용하고 또 동시에 SNS, 뭐 틱톡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서 양방향적으로 소통하다 보니까 어떠한 제품이 좋은지 무엇이 또 최근에는 인기인지를 아주 손쉽게 찾게 된 셈인 거죠. 그래서 특정 브랜드를 소구해서 특정 브랜드를 구매하는 이 소비 행태에서 이제는 여러 브랜드들, 여러 제품들을 마주하고 경험하는 시대로 변모되며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저하되고 계속적으로 멀티브랜드화되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화장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SKU가 많고 또 품질은 좋은데 가격 경쟁력은 충분하여 저가격에 또 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써보고 싶어하는 또 경험하고 싶어하는 현재 주력 소비층들 잘파 또 MZ 우리가 많은 단어들이 있죠. 이들에게 가장 좀 접중률을 높이는 화장품 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력에 방점을 두고 잘 만들어야겠어요. 얘기 듣다 보면 뭐 색조가 그렇죠. 강한 업체는 색조를 또 스킨케어 잘하는 업체는 그 부분에서 또 어떤 강점을 찾아갈지를 업체들이 굉장히 고민을 할 것 같은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화장품주 좋은 얘기만 해서 저는 이것 꼭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요인은 없을까? 투자할 때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위험 요인은 없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화장품 산업은 역피라미드 산업 구조입니다. 전방에 브랜드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쪼개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죠. 그래서 유명 브랜드가 아니다. 좀 소구력이 있는 고품질의 저가 화장품은 정말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점이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선제적으로 어떤 제품이 잘 될지를 파악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마존 혹은 뭐 큐텐, 라큐텐 같은 주력 온라인 몰에서 어떤 제품이 인기가 있는지에 대한 판매 랭킹을 아주 손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후행적이나마 제품에 대한 판매 성과를
접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브랜드가 잘하고 있구나, 괜찮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것이 리스크죠. 선제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후에 그것이 롱라스팅, 지속 가능하게 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도 검토가 기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이 브랜드 사업에 대한 좀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후방 사업자, 이 역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브랜드들의 제품, 계속적으로 쪼개지는 이러한 이 제품 군에 낙수 효과를 입는 건 제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조사들은 사실상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반면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업태상 후방에 있는 제조사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후방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무한정으로 계속적인 캐파 증설을 할 수는 또 없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캐파 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품의 가짓수를 늘리고 또 선제적으로 고품질의 제품 또 레시피 처방을 만들어서 시장에 선보이는지가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가격과 좋은 제품명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이 잘하는 이러한 마케팅까지 붙으면서 화장품 내 밸류 체인 내에서도 좋은 모습을 또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면서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뭐 용기, ODM, OEM 다 뭐 이렇게 다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 쪽에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바라봐야 됩니까? 옛날에는 유명한 브랜드를 가진 업체가 프리미엄을 적용받던 시기였죠.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 그래서 LG생활건강, 또 아모레퍼시픽, 뭐 로레아 에스트로도 앞서 설명드린 CCA도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우리가 가치를 고평가하곤 했는데 지금은 잘 되는 브랜드가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제조사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그를 잘 유통해주는 유통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삼각구도 브랜드사, 제조사, 유통사 모두가 일원화돼서 한데에 잘 맞물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디가 더 좋다, 어디가 더 나쁘다 업태로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 혹은 개별적인 유인이 있는 특수가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서 업태 불문으로 투자 중심 축을 좀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정적인 친구들은 제조사이고요. 반대로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업체들은 브랜드사입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따라 또 리턴이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브랜드사가 조금 더 베타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만큼 또 성공 이후에 폭발적인 성과 실현에는 충분히 또 기대를 걸어 분칙하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에 대한 목적 혹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알파 수익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사실상은 업태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제 위원님 만나니까 그 써셨던 리포트도 대거 좀 보고 왔었는데 바스켓 매수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몇 종목 얘기를 아예 해주셨었어요. 기업 얘기를.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볼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를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업체는 제조사입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리고 CNC인터, 코스메카 이 네 개 모두 대한민국의 이러한 K-뷰티 활성화 또 인기를 뒷받침해주는 매우 단단한 제조사 중 하나이죠. 근데 메카가 가진 특수는 이 업체의 가동률이 40%로 현저히 낮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수주 증가와 신규 유치, 또 기존 거래선들의 물량 증가를 기존 보유 공장 내에서 소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큰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메카 자회사로 있는 잉글루드랩을 통해 미국 내 현지 OTC 제품으로 구분되어지는 선크림의 수요 확대도 상당한 낙수 효과를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한국과 미국 법인의 중국의 또 흑자 전환, 비용 효율화 효과 또한 매력적이며 이 세계 법인이 아주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도 좀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이 좀 더 뚱뚱해지고 단단해진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동률이 주는 레버리지 효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현재의 제조사의 지위들을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iFamily SC는 어떨까요?
네, IPML SC도 브랜드사들 중에서는 가장 편하게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유는 가장 덜 했기 때문입니다. 이 IPML SC는 롬앤이라는 색조 브랜드로 하여금 한국과 일본에서 상당한 성과를 실현해 주고 있는 업체인데 한국 그리고 일본을 넘어서 동남아, 미국 우리가 현재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는 신규 시장의 저변 확장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IPML SC의 제품, 이 롬앤들의 이 SKU를 살펴보면 네. 컬러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10개, 20개 정도가 아니라 30개 이상으로 가져가면서 흑인, 백인, 황인, 뭐 인종 불문, 무차별하게 모두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저가격의 고품질, 또 옵션이 상당히 많은 아주 재미있는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종목의 경우에는 그 어떤 업체보다도 디지털 마케팅, 이 소비자와의 양방향성 소통에 특화된 업체이기 때문에 브랜딩을 아주 잘하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이 제품 자체를 소구하는 이 소비자들과의 소통 방식에 특화된 아이팸이 앞으로 미국이라든가 혹은 동남아로의 저변 확장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동시에 립 외에 SKU도 품목도 확대가 더불어지게 되면 상당히 구조적인 성과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롬앤의 ASP는 만 원 내외 수준밖에 되질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하거나 그를 넘나드는 수준일 정도로 그야말로 매출액 대비 이 효율 네. 마진이 상당히 큰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되는 저변 확장이 두드러질 종목으로 좀 꼽고 있습니다. 네. 한숨 돌리실 시간도 없이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네요. 이 CNC 인터내셔널도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데 이번에 또 최대 실적 경신 예상된다고 그렇게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CNC 인터내셔널도 매 분기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경신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숫자로 증명해주고 있는 실적이 깡패다라는 대표 종목이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이고요. CNC 인터는 그들만이 가진 이 처방, 말 그대로 연구개발에 집중해서 그 처방을 기반으로 신규 거래선 유치와 기존 거래선의 품목 확대를 돕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사로서 아주 주력 ODM으로 자리매김을 색조 시장 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주력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그 외 중동, 최근에는 뭐 아시아 지역 내까지 정말 많은 브랜드들을 신규로 유치하면서 이 저변 확장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CNC 인터는 수요 증가, 신규 거래선 유치라는 분명한 물량 증가가 첫째가 있겠고 둘째로는 캐파 증설 또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요 증가와 또한 늘어나는 이 공급이 만나서 실현시킬 수 있는 최대 실적치를 지속적으로 우상향시켜주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코스메카 그리고 아이패밀리 SC와 마찬가지로 CNC 인터 또한 매년 이 구조적으로 이 캐파 증설과 수요 증가를 더불어서 실적을 경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새 기업도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는데 저희 시점에서 궁금해진 게 목표가 더 올라질까요? 그럼요. 네.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이미 좀 달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상향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눠본 시간이었고요.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그 의류주도 같이 보세요. 네. 중요한 거는 이 화장품주와 의류주의 모습이 바라보는 우리 시선들이 좀 달라지기는 했어요. 위원님도 공감하시나요? 그렇죠. 네. 저 또한 굉장히 안타까운 종목들이 많은 게 또 의류 업종인데 의류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의류는 여전히 브랜드 로고 플레이가 유효한 소비재 업종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에르메스도 없고 나이키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브랜드의 확장을 도모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해외 수출로 하여금 실적 성장을 실현할 만한 업체가 없고 그나마 라이선싱 업체들이 중화권으로 진출하면서 상당히 성과를 실현해 주었는데 그 또한 중국 내 출점이 어느 정도 상단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 성장이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뭐 F&F 혹은 휠라홀딩스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꽤나 높은 업체들마저도 내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네. 형성된 업체들인데 내수의 경우 수입 브랜드의 수요 쏠림으로 하여금 고단가 수입으로 수요가 이탈되고 있고 더불어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혹은 쉬인 같은 저가형 온라인 버티컬 플랫폼으로 수요가 이탈되고 있어서 중간에 낀 이 계속적으로 위아래 수요가 이탈되고 파편화되는 현상에 매출
매출 성장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가 좀 우위에 있는 상황은 맞는데요. 예를 들면 한세실업, 영원무역, 화승엔터프라이즈의 경우에는 해외 거래선들, 브랜드력이 충분한 거래선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고 있고 그들의 재고가 좀 하단에 있어서 재고 비축에 대한 수요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강달러 효과와 더불어 수주, 리스토킹 수요가 늘어나는 점까지 감안하면 하반기부터는 분명하게 상승 반전을 좀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장품에 이어 의류업 관련해서도 오늘 좋은 말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우리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